브레이커 육성 중 돌 깎을 때가 옵니다. 아, 돌 깎긴 깎아야 되는데 수바 나 지금 벌써 두렵다. 아,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 가보자. 이단은 브레이커 수락 권한의 자유로운 교체를 위해 현재 제일 비싼 원한 나드돌을 깎으려고 합니다. 제발 빨리 끝내자. 이거 빨리 끝내면은 진짜 돈 많이 굳는다. 아, 탈락. 아, 어제 잘 된다 했다. 아, 이불에. 아,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야수의 심장으로 한 줄 따라라락 긁어라고? 그럼 진짜 야수가 방문 열고 들어와. 아! 아! 나는 항상 신규 캐릭 키우면서 돌 깎기 시작할 때 그런 꿈을 꿔요. 오늘 550개 사고 시작했는데 하나만에 깎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항상 그런 꿈을 꿉니다. 웃어? 어떡하냐 이거? 아, 그냥 아예 안 돼. 지금 충전이 그냥 스톱 포인트가 뭐가 안 돼요 그냥. 그럼 지금 골드로 크리스탈 싸서 태온 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크리스탈 팔아서 골드 샀는데 골드로 또 크리스탈 사기에는 너무 손해인 상황. 잠깐만, 나 이거 좀 몇 명 지우고 와이프도 친추해야 될 것 같아. 결국 와이프 명의로 크리스탈 구매했습니다. 원한 아드는 패스하자. 원한 아드. 아, 이게 리버스가 안 되는 돌이라서. 한도 이시로 결대 아드돌로 타협. 멘탈 나간다고요? 아, 뭐 돌 깎을 때 뭐 그렇지 뭐.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따!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추도 않아. 끝내자! 가자이! 형 웃어줘. 나는 형이 행복하면 좋겠어. 아, 근데 캐릭터 키울 때마다 진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이거야. 진짜 제일. 이게 제일 스트레스 받아. 돌 좀 두 개 다 쓰는 걸로 해라. 너 평생 수라마할 거냐. 그러면 골드를 주던가. 돈이 없으니까 일단 있는 걸로 한다고 했잖니. 나 진짜 이빨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임플란트 더 만들게 하지 마 제발. 내 알아 할게. 둘 다 세팅할 거면 원한 아드돌 깎아야 되는데 옮겨야 할 때 깎을게. 일단 수라 좀 파고. 아니 지금 내가 아드돌을 깎잖아. 그러면 돌 몇 번 못 깎고 끝나요. 근데 일단 내가 다음 주까지 레이드를 가야 되니까. 아! 칠돌은 정배, 정배로 무가금 두 개 깎았어. 정배로 가보자. 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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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배 안 돼, 정배. 표정 좀 무서운데? 표정 무서운 표정 아니에요. 지금 이너피스 하는 표정입니다, 지금. 이단님 슬슬 루즈한데 방송각 그만 잡고 이제 깎으시죠. 아, 슬슬 루즈하면 다른 방송 보내드릴까요? 재밌는 방송 많은데. 어떻게 보내죠? 혼자 나가기 힘든가 봐. 문 열어줄까? 뭐야 이거는 또. 어? 가냐? 가자! 하나 둘 셋! 형 지금 왔는데 너무 화가 나 있어. 한번 웃어줘. 야, 왔냐? 그냥 무조건 정배로 만들까? 어떻게? 야, 와이프 불러야겠다. 안 되겠다. 집주인님, 클릭 세 번만 해주실래요? 이거 무조건 깎일 돈이거든 지금. 안녕하세요.
이거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일주일 동안 청소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붙일 때가 지금 됐어. 아니 그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근데 지금 여기서 터지면은 이도 끝나는구나. 여기다 해야지 그러면. 아 55%인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 붙어버리면 기회가 아예 없는 거잖아. 근데 안 붙으면은. 아! 아! 안 돼! 아! 이건 붙겠다. 아니 잠깐 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당연히 3회일 해줘 내가 붙 누를게. 아니 나한테 책임을 1이라도 넘기지 마. 다 한다? 어. 아 자기 봐봐 원래 안 될 돌이었다. 나가. 행복하게 해. 네. 돈 네. 얼마 쓰고 있는지 알고 있지? 행복하게 돈 쓰는데. 네네네. 광폭 발사님 달래기 vs 97돌 뭐가 더 어렵나요? 97돌이요. 이 세상에 이거보다 어려운 건 없어. 오늘 안에 97 성공하면 10만 원. 야. 아니지? 야 이씨! 개새끼! 야 방금 97돌 뛰었다 10만원 줘라 어디갔냐 걔? 줘 빨리. 아 이걸 이렇게 받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씨부레 작 같은 거 그냥 끝내 이거. 개 같은 게 짜글. 아 붙은 게 어디냐? 아 돌아가 돌아가고 그냥 돈 쓸 수 있어. 가보자 들어가보자. 오늘 돌 띄우면 끝이다. 돌 띄우면 이제 돈 쓸 데가 많다. 계속 많다. 요즘 좀 제가 방송하면서 욕도 많이 하고 좀 상스러운 표현을 많이 하는데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게 사람이 게임에 돈을 많이 쓰다 보면요 이게 잠깐 좀 이성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좀 정착되면 그때부터 또 바르고 고운 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진짜 나는 이 게임 하면서 좀 느낀 게 75%라는 숫자가 그렇게 확률이 높지가 않구나. 3%면 당연히 장기백 봐야 하는데 화내잖아 형. 너는 눈치가 없어 얘야. 가만히 있어 그냥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고 있어. 위에가 아래가 잠깐만 전담 한 명 한 대만 켜. 내가 와이프 일어났나 보고 캠 가서 일로 와봐. 해줘 제발. 안녕하세요. 자 앉아. 자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이감에. 제발 입으로 하지 마. 너는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감에서 터지고 6554호를 붙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 그치? 몰라. 나 보지 말고. 뭐? 깜짝이야. 진지해. 아 제발 이거 끝내고 싶어. 이거는 일단 하나 눌려봐야 돼. 이건 동시에 놀자. 나 성공하면 뭐 해줘? 뭐 해줄까? 오늘 동진날인데 나랑 같이 팥죽 먹자. 아 그걸 해주라는 거야? 넌 이렇게 말 안 하면 영원히 팥죽 안 먹어. 팥죽 먹어. 알았어. 팥죽 먹방. 먹방을 알았어. 나 지금 먹고 싶어 팥죽. 자 내가 카드 줄게. 아니야 너 조용해. 알았어. 자 레전드에 서와. 다른 방송 밈 쓰지 마. 조니 월드 화이팅. 간다. 야! 와 신이야 떴다. 오 조니 월드 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책임 야 자기 일로 와봐.
10만 원 주셨어. 인사 한번 더 하고 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치킨 한 마리 사줄까? 아니. 맥주 사 먹어. 그래? 어. 알았어. 뭘 그, 주세요? 어 저 박쥐 좀 먹겠습니다. 형 결혼해서 행복해? 아 그럼 님들 결혼 왜 안 해요? 결혼하면 구칠도 생김. 내가 지금까지 돌 깎을 때 170에서 250 사이거든요 항상. 골드값 포함하면 220 들어간 것 같아요. 220 브레이커 키우면서 후원 많이 받았잖아. 요거 다음 달에 들어오면은 요거 깔끔한 캐릭터 품질작에 다 투자할게요 이거. 자 일단 저 이거 접시 좀 갖다 놓고 또 이제 와이프 또 허그 한번 해주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새신랑인데. 어이 나 다 먹었어. 영롱하다 영롱해. 자세가 좀 내 낭만. 아 잠깐만 일단 낭만으로 하자. 일단 낭만해. 아이고 우리 마통석씨 강아지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한번 눌려볼게요. 호잇! 오! 오! 아마 이번 주가 랭킹 페이지 끝일 것 같은데 한번 이번 주라도 즐겨보자.